자,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러면 또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사 수식인데,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떤 낱말을 만드는 것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산이 높다, 뭐 산이 푸르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을 했다면 오늘은 이 산이 이제 어떤 산인지 한 낱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큰산 하고 싶으면은 큰 데를 넣으면은 대산. 그래. 만약에 푸른 산 하고 싶으면은 그래. 푸를 층을 넣어서 층산. 이렇게. 자, 그러면은 또 높은 산 하고 싶으면은 그래. 높을 거를 넣어서 고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흰 산을 하고 싶으면은 흰 백을 넣어서 그래. 백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산이다. 텅빈 산이다. 그러면은 빌 공짜 써서 공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낱말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이 동쪽에 있으면은 그래 동역동을 써서 동산. 그러면 서쪽에 있으면은 선역서를 써서 서산. 그러면 남쪽에 있으면은 남역남을 써서 남산. 북쪽에 있으면은 그래 북역북을 써서 북산. 이런 식으로 낱말을 만들 때 그래 이런 게 큰데 높을고 등등이 이제 요 매산이라는 명사를 이렇게 한정한다, 꾸민다. 또는 수식한다고 하여, 그래서 이제 명사 수식 이런 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래, 아하, 낱말 만드는 것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심이라는 한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사 되겠습니다. 마음심. 그러면 이 마음심에 대해서 이제 낱말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선은 사람인을 쓰면은 인심, 사람의 마음.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짐승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그래, 짐승수를 쓰면은 수심해서 짐승의 마음. 그래, 짐승의 마음. 그러면 이제 하늘천을 쓰면은 아하, 그래, 하늘의 마음, 천심.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착한 마음 쓰고 싶으면은 그래, 착할 선자를 써서 그래, 선심. 선심. 그런데 이제 좀 뭔가 뭐 음흉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금을 흑자 써서 흑심. 그래, 흑심을 품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양심하면 되겠습니다. 양심, 의지를 향해서 그래 바른 마음, 그래 양심, 의지, 양심.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심도 있겠습니다. 사심은 그래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마음, 사사사해서 사심, 그래 사심. 그래 이렇게 이제 자꾸자꾸 낱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드는데 이제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심도 했고, 그러면 또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탐내거나 누르려고 할때 그거를 욕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욕자 써서 욕심이다. 그런데 또 이제 아이 같은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거를 동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심, 아이 동자 써서 동심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진심을 말해 주십시오 할 때는 참진자 써서 진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낱말을 만들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요 마음심이라는 글자 앞에 나와서 요 마음심을 한정하거나 꾸미거나 수식할 때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낱말이라 하는데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그래 명사수식.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수식하는 요 낱말들은 문장이 아니고 그냥 낱말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 예문의 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산, 푸를 청 매산, 푸른 산, 명월, 밝은 명, 달, 월, 밝은 달, 대도, 큰데, 길도, 큰 길, 또는 큰 도, 청풍, 맑을 청 바람풍, 맑은 바람, 사계, 넉사, 계절계, 네 계절.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계절계는 보통 이제, 동계 올림픽 같으면 겨울동 계절계, 그래 겨울철에 하는 올림픽 이런 식으로 하계 같으면 여름하 계절계, 여름철에 하는 올림픽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이제 누를 황조, 누를 황새조, 누른새. 그런데 황조는 누른새로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보통 이 꾀꼬리를 황조라 합니다. 그래서 꾀꼬리 하면 됩니다. 장천, 긴장하늘천, 긴 하늘인데 다른 말로 하면 넓은 하늘. 양서, 졸양 글서. 그런데 참 여기서 이제 어질량 글서인데 어질량에는 좋을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서에는 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는 좋은 책 하면 됩니다. 어진 책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좋은 책으로 해석합니다. 백약, 일백백, 약약, 그래, 일백 가지 약 이래 해도 되겠지만
일백백, 일천천, 일만만 등은 한자를 구성할 때 온갖이라는 뜻으로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갖 약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삼락, 석삼, 즐길락 세 가지 즐거움. 자, 이제 그럼 응용 문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응용 문제는 이제 주어와 서술어 부분이 다 있는 게 되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부분이 다 있는 문장인데, 그래요. 낱말들이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그냥 이제 한자 문장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봅니다. 인심변. 그러면 인심이 한 단위, 변이 이제 서술어 부분. 그래서 인심,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이렇게. 산색동. 그러나 산의 빛깔은 한 가지다. 그래서 산색은, 그래, 한 단위. 동은, 그래, 또 서술 부분, 이렇게. 무왕붕. 이때 이제 어려운 말이 호반무, 임금왕, 문우질붕, 이래 나왔는데, 그래, 무왕은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무왕은 붕, 붕이다. 이것은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때는 천자의 죽음을 붕이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왕이 붕화하셨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화락. 매화매 꽃화 떨어질라. 그래서 요거는 매화를 한 단위로 해서 매화가 떨어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이 이제 약간, 그래, 낱말이 길어질 때, 늘어날 때, 그거 지금 해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15번은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태계 선생. 이렇게 이제 태계 선생 왈 있는데, 아, 왈 앞에까지를 그래, 주어 부분. 태계 선생이 왈 말씀하였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더 어렵습니다. 월백, 설백, 천지백.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령만 알면은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몇개몇개 나눕니다. 월백 나누고, 설백 나누고, 천지백 이런 나눕니다. 자, 그래서 월백은 달이 희다. 설백은 눈이 희다. 천지백은 천지가 희다. 천지는 그래, 온 세상 익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인데, 그래, 온 세상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하라 하면은, 그래, 달이 희고, 눈도 희니, 온 세상이 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17번에는 깃풀 심자입니다. 그래, 깃풀 심자이고, 이제 송객은 우리가 배웠고, 그래, 근심수는 아직 안 배웠겠습니다만, 그래, 근심수입니다. 그래, 송객, 근심수, 깃풀 심자. 이것도 또 이제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산심, 산이 깊다. 야심, 밤이 깊다. 객수심. 그래, 객수로 주 부분. 손님의 근심이 수 깊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어서 하면은, 산심, 산이 깊고, 야심, 밤도 깊으니, 객수심, 나그네의 시름이 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18번에 또 해보겠습니다. 천대, 지대, 왕역대. 아, 그럼 이것도 천대 한 무리, 지대 한 무리, 왕역대 한 무리. 자, 그래서 천대는 하늘이 크다. 지대는 땅이 크다. 그러면 왕도 크다 그랬더만 왕대 하면 되지만 일곱 자 만들려고 하니까 또 문맥상 또 역자를 넣겠습니다. 또 역자를 넣었습니다. 또역안 배웠지만 또 역. 자, 그래서 하자면 천대 하늘이 크고 지대 땅도 크고 왕역대 왕도 또한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처음이라서 요 뒷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